사를 아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셔서 평생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 또 상한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심령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심령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고민되어 잠 못 이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들어 우리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복받아라 그런 얘기를 참 축복의 언어로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받으세요.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복 줄 수 있는 존재 옆에서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실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 환경, 그곳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죄악의 무리 속에 섞여 살 때 나는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의 공동체가 되어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동료 후배 만나고 또 좋은 영적 스승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좋은 우리 가족을 만나는 거, 이거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복을 실제로 받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리가 가까이 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람은 내가 좀 복받는 사람 곁에 있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요즘 말로 내가 부모복이 좀 없고 자식복이 없고 사업복이 없고 물질복이 없다 할지라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대로 하나님 곁에 있으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와 연합된 삶, 다시 말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 또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셉, 다윗, 뭐 모세 할 것 없이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한평생 하나님 곁에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잘 있는 그런 복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 자신이 복이 되어라. 내가 복이 되어라는 거죠. 복받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평생 내 복인 줄 알았는데 사람 잘 만나고 상사 잘 만나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선생을 잘 만나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주체가 되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변화, 저는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 섭섭한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에 씻겨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평생을 말이죠. 그 원인이 뭡니까? 나의 행복과 불행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가 생활이 꼬이고 아프다는 거죠. 내가 사업의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도가 났다는 거죠. 내가 직원을 잘못 만나고 사장님을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는 거야. 하다 못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행복과 불행이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서 오히려 그 악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내가 오히려 변화시키는 복의 주체가 되었다면 그 사람도 나 덕분에, 우리 덕분에 복을 받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부고 축복의 주상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물질에도 거부고 믿음에도 거부가 되었고 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복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있기 전까지 75세가 되도록 어떠한 성경의 흔적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75세 이하 되신 분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75세 이전에까지는 그는 아버지 집에서 고향과 친척들과 함께 고향에서 그냥 여전히 그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복을 전하는 복의 주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순종의 모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순종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딱 두 가지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비결, 이제 타인의 영향 때문에 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는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한번 듣고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 같은 환경으로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려면 복받지 못하는 것을, 복받지 못할 환경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브라함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뭔 일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 심지어 참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다른 신앙을 가지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 분, 자식들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권면해도
사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내가 80년을 이 종교를 믿었는데 어떻게 죽는 순간에 내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평생 다른 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에다가 막 물질 갖다 주고 충성도 하고 정성도 다 기울였는데 이제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겠어요 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느냐.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죽을 테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의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점잖으신 어른들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강도가 정말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역사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75세였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리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 모든 배경들을 버리고 나온 것입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척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무의 회피가 아니라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섬기는 나이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될 나이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가 우상의 땅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요, 그곳에 난다와 닐가리라고 하는 이 부부의 신 달신이 아주 지배적으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 오죽하면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조차도 이 달신과 관계 있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 오죽 그 지역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림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삶은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우상의 땅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 그곳에서 있는 많은 기득권과 그 손해와 피해들을 감수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훗날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여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동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변화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복덩어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너희도.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 그 세대 광야 시대를 경험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것 너희도 기억하지 않냐 이거죠.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것이 악한 땅이고 우상의 땅이고 노예의 땅이지만 너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왜?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게. 여러분,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의 중요한 부분은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7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끌어내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신 모든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이 있다면 떠나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죄 짓는 자리는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공동체는 부족 사회, 부족 공동체 아닙니까? 정말 지금도 저 어려운 나라 또 넓은 나라 이렇게 가보면 빨리 몇 시간 가도 민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참 동네가 나오지 않다가 뭐 이렇게 망고나무 하나 있으면 거기 집이 서너 채 이렇게 있고 어떤 제일 많은 집도 뭐 열 몇 채, 스무 몇 채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다 가문이에요. 가문 가게 족장이 다 아버지고 엄마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걸 벗어나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디서 삽니까? 맹수가 오고 도적이 오고 밤에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공동의 생활로 노동을 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길을 몰라 그 넓은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야, 너가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 이렇게 응? 열심히 내가 믿는 종교 잘 믿으면 내 재산이 다 내 재산이 아니냐. 응?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너 기독교 신앙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죽고들랑 믿든지 말든지 하고 나 지금은 나랑 같이 어디 가자,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었던 바로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복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 승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저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면 모두를 잃어버리지만 생명의 원천인 주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했던 예화지만 제가 참 마음에 품고 있는 감동적인 예화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잘 안 돼요. 이게 몇 번 매주 하는 예화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요 어느 교회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 찬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체구의 남자 신사 세 분이 나오는데 걸음걸이부터 건달 특유의 걸음으로 걸어나오는데 덩치들도 크고 세 명이 다 목에 문신까지 쭉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찬양을 할 것인가. 강사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찬양을 뜨겁게 은혜롭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이 다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수 믿으니까 나와서 특송도 하죠. 둘째로 우리는 모두 한국인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모두 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을 딱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없습니다. 세 명이 다 손가락 하나씩 없더랍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 나가던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서로 전도하여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모든 간부가 받을 수 있는 집과 권리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헌납을 하고
손가락까지 다 내놓고 그리고 탈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예화로 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 중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집과 재산과 권리를 내놓고 손가락까지 끊고 나왔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의식을 행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뼈아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다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뭐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전에 없던 갈등을 느끼고 죄악의 자리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유혹이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인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불편한 그 땅에 있는 것은 죄악에 머무는 땅이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위주로 우리의 삶에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이 되었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복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복 받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생활 주일마다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의 크나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뭔가 조금이라도 언행의 실수가 있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으면 주일날 참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요. 착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것조차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혼자 다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 간증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늘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덩어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축복의 의미가요, 다른 성경 이전의 성경, 우리가 개역 성경 이전에 개역한 걸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우리들의 표현,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이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복 덩어리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동네 우물가처럼 말이죠. 동네 우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다 넋고 없이 다 어느 날부터 주인이 생기는 날부터 참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보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 두 번째 이 말씀이 있죠.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죄악의 자리, 힘든 자리가 있어서 아 떠나자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떠나느냐? 말씀이 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우리 집사님들 뭐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구상 또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내가 무엇을 할지 참 아직도 결정되지 않는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상담할 때도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것은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요셉에게 다윗에게 기름부음과 총리의 약속이 주어졌어도 기다리는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라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에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복이 돼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참 감동이 돼서 저도 자주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10년은 어떻게 살까, 20년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저는 그 인용을 합니다. 그분의 말을. 자동차를 타고 부산은 갈 때 부산까지 다 길을 비춰준 다음에 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부산까지 가는 거 다 4시간 다 5시간 돌려보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출발해놓고 내비게이션을 켜기 시작하죠. 헤드라이트도 50m 앞만 보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엉터리가 많아서 한참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까지 갖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대부분 정확하죠. 하나님을 내비게이션보다 못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받는 생활인데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순종에서 온다는 겁니다. 순종에서.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자기 혼자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갑니까? 롯을 데려갑니다. 조카 롯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보니까 롯은 진짜 아브라함을 삼촌을 잘못 만나서 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갈 의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다가 엄청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에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롯도 복권이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안 웃으면 얼마나 뻘쭉하고 썰렁할까 사실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을 받아서 롯도 복권이 생겼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이 롯도 복권이 맞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롯도 복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참 복된 삶 같아요. 간디의 자서전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 그도 청소년 시기 10대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힌두교에서 그 많은 그 음식들도 막 취하고 또 담배 같은 것을 아주 뭐 즐겨 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그런 중독에 빠져서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머슴까지 협박해서 돈을 갈취해서 친구들과 이런 방탕의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다가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고 극약을 먹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에는 또 자기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금을 훔쳐서, 정확하게는 형님의 어떤 팔찌를 훔쳐서 그 빚을 갚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아버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절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담은 이런 죄의 자백서를 써서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곳에 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이 아들의 편지를 받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물론 간디는 지켜보고 있었죠. 금방 아버지가 분노하시며 얼굴이 빨개지며 그렇게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용히 읽으시던 아버지의 두 눈에서 굵직한 눈물방울 뒤 자기가 쓴 편지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염없이 아버지의 눈물, 굵은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고백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간디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의 자서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랑의 구슬 방울들이 그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을 정화시켰고 내 죄를 씻어버렸다.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노해서 몹시 나무라며 당신 자신의 이 말을 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놀랍게도 평화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나의 깨끗한 자백 때문이라 믿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순결한 고백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앞에 바쳐졌을 때 가장 순수한 회개가 된다. 이런 좋은 가르침들이 훗날의 간디로 만들어갔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간디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서 영국 유학까지 했던 그가 좀 더 신실하게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성품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죄값을 치를까 두려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러한 이 효자 성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복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손주를 안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애가 복덩어리예요 그래요. 아 안고 계시는 아기가 복덩어리라요. 애가 보니까 한 두 살이나 됐을까요? 어떻게 복덩어리예요? 아유 얘가 있으니까요 우리 며느라이하고 우리 딸이 화해했어요. 아 또 아들하고 화해했어요. 아주 화목해졌어요. 가정이 아주 전에 웃음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 아주 웃음이 있고요. 전에 우리 사업도 안 되는 아들 사업이 이제 사업도 막 잘 되기 시작해서 저는 근심이 없어요. 아유 이 아이 보니까 진짜 복덩어리예요. 아 하나님 이 아이 주셔가지고 우리 복덩어리.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좀 부러워할 때 저기 원천교회 카페 아이스프링에 불러갖고 엄마 한 시간 면담하고 아빠 한 시간 면담해서 아빠 엄마하고 좀 화해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담하지 않았더라고 애가. 그리고 막 울면서 아빠 아빠 화해하세요 하고 떼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맨날 똥 넣고 우유 먹고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아빠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거래처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왜 이 사업이 잘 되게 했다 그러고 얘가 왜 가정이 화목하게 했다 그래요? 그 존재가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될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복덩어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이지만 어떤 부흥강산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섬찟해서 지금도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조그만 집회였던 것 같아요. 막 집회하시면서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손이 어떤 손인 줄 알고 감히 거절하냐고. 이 손이 다른 사람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고. 좋은 말 할 때 나와서 복 받으라고 막 이렇게 자기 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지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제가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고 금욕적으로 살고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아도 무슨 그 자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전기줄이 나한테 경배하라, 내가 전기를 줬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네 자신이 자생하고 자발적으로 복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늘 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 가든지 형통했던 것이 왜였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잘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애굽의 궁에 들어가니까 애굽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복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난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사장 잘못 만나서, 직장 잘못 만나서, 대통령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복받을 수 없는 삶을 산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했던, 떠나지 못했던 내 모습, 내 영혼을 더 돌보지 못했던 내 모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의 열쇠는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신의 음식으로 건강을 위해서 막 애쓰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삶이 살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 잘 살도록, 순종하도록 어릴 때 잘 교육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기관 식구들에게, 가족도,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